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노래 잘 듣고 왔고요. 댓글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제 댓글 되게 많이 써주시는 거 좋거든요. 노래 나올 맞아요. 때도 계속 읽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 아, 거덩이 되게 히트였나 봐요. 미연 언니는 내 심장이거든. 네, 요거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 다시 보기 있어요. 네, 밴디트. 맞아요. 네, 가서 다시 보시.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봤는데 아 넘어갔나요? 네. 그 제가 어디서 봤죠? 이래가지고 되게 무서우셨다고.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눈빛으로 그렇게 하셨길래? 저 엄청 선했을 거예요. 엄청 선했을 거예요. 노래 진짜 좋다. 오, 맞아요. 와, 진짜 너무 좋죠. 좋아하는 노래예요.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먼데이 라디오를 즐겨 듣는 한 애청자입니다. 어제 너무너무 창피했던 일이 있어서 사연 보내봐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내리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오늘 좋은데? 내리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고 갑자기 제 왼발에 신고 있던 운동화가 날아가더니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엄청 크게 우당탕탕 넘어졌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 저 사람 피나는 것 봐. 너무 아픈데 사람이 부끄러우면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신호등을 보니 13초가 남아있어 얼른 반대편으로 뛰어 건너갔습니다. 한결 마음이 놓이자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넘어질 때 무릎이 세게 부딪혔는지 바지도 뚫려있고 피가 철철 나고 있더라고요. 아, 너무 아픈데 너무 창피해. 어머,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기 신발 한 짝이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운동화가 없어진 줄도 몰랐었네요. 지나가던 친절하신 분이 운동화를 주워주셔서 절뚝이며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가 아닌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제 운동화를 주워주신 여성분께 감사드리며 다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들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연 보내주신 애국님은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크게 넘어지셨네요. 아이고, 세상에. 정말 이게 창피한데, 창피한 티를 못 내는 게 얼마나 더 아프고 서러운지 몰라요, 아, 정말.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진짜 창피함을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 막 세상이. 맞아, 맞아. 네, 청취자분들도 어디서 넘어졌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하는 경험 있으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우리 멤버들 먼저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넘어져서 뭐 부끄러웠던 적 딱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저는 제 이야기는 아닌데 네. 생각난 사람이 있네요. 네. 여기 옆에 이시명 씨가 무려 초등학교 3학년 때 넘어지셨던 그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말씀해주세요. 아, 반딧불 분들 아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남자애들이랑 이제 편을 나눠서 네 이제 뛰어다니는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엄마가 옛날부터 그 하얀 색깔 공주 드레스를 엄청 입혀주셨었어요. 그걸 입고 딱 등교를 해서 점심시간에 딱 뛰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제가 넘어진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남자애들이 야 시명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 창피해서 아픈 것도 모르고 딱 일어난 다음에 드라이클리닝 맡겨야겠다. 제가 너무 창피해서 생각나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드라이클리닝. 이러면서 와. 엄청 여유로운 척을 했던 아. 기억이 납니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요. 독해요, 진짜. 독해요. 저도 있는데요. 네. 저는 저희 할머니 집이 완도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일부러 넘어져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저 스스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희 사촌 동생들한테 부끄러운 게 있어요. 사과를 하고 싶네요. 여기 자리를 네, 비롯해서 제가 중2였댔습니다. 중2였어요. 그때가 네. 할머니 집이 바닷가여가지고 왼쪽에는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고 저는 위에 이제 도로를 걷고 있었어요. 옆에 엄청 깊숙한 바다였거든요. 근데 저기 멀리에서 엄청 작은 강아지가 깡깡대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작은 강아지? 네, 정말 작은 강아지였어요. 근데 제가 동생들을 초등학교 저학년이 여자 동생 두 명을 챙겨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 혼자 그 바다에 빠졌어요. 그냥. 근데 옷을 쫄딱 다 젖고 그 돌담을 타고 올라가서 너무 미안했는데 너무 민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담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동생들이 언니!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살려고 이렇게 빠진 게 정말 미안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과하고 싶네요. 제가 승은이한테 이 얘기를 미리 들었었는데 정말 웃겼던 게 승은이가 재연을 해줬어요. 떨어지는 장면. 근데 절벽이었잖아요. 어쨌든 낭 떨어지셨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마 같아. 네, 정말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동생들을 네,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여기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봤는데 네. 제 웃긴 댓글이 있어서 이렇게 썼어요. 네. 옆에 친구가 괜찮니? 해서 혼자 있게 해줘 라고 했대요. 저희는 특히 무대 위가 너무 미끄럽기도 하고 네,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춤을 추다 보면 조금 위태로울 때도 있잖아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네 있었어요. 의상을 밟고 제가 한번 거의 넘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뮤직뱅크 때였는데 그 지킴이 그대로 올라갔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굉장히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때. 네, 근데 그때가 아마 송이 언니가 클로즈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방송 때는 송이 언니가 클로즈업이 되어 있어서 티가 안 났는데 다행히도 직캠은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댓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했네요. 어릴 때 형들이 횡단보도 파란불이라서 먼저 뛰어가던 거 따라가다가 뒤에서 스텝 꼬여서 넘어졌는데 양팔 양 무릎이 어머. 다 까졌어요. 횡단보도에서요? 그 시간초 있잖아요. 맞아요. 마음도 맞아요. 급하셨겠어. 아, 대신 감사하다고 손잡아 주셨던 여성분 감사합니다라고. 사이도 좋아. 스키 타다가 자빠져서 슬로프 제일 위에서 밑까지 쭉 슬라이딩 한 적 있어요. 어떡해. 이거 정말 대참사인데요. 정말 안 다치셨나요? 정말 다행히 안 다칠 수 있게 여기 잘 갖가지 방법들이 막 여기 따릉이 타고 가다가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브레이크 걸다가 넘어졌다는 분도 계세요. 아니, 정말 자전거가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 댓글에 주변 사람이 재밌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잠깐 여기 뭐 하세요? 그 공채 보러 가세요. 어디죠? 어디 계시나 지금. 정말. 인라인 타고 내려갔다가 내리막길 내려갔다가 굴러서 얼굴이 다 까졌던 적이 어머 지금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나으신 거죠? 그 근황 좀 예, 여기 알려주세요 다시. 걱정되네 얼굴인데. 아이고. 네 저희 댓글 몇 개 읽어봤으니까 네 애국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릎에 상처 얼른 낫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진주의 난 괜찮아 듣고 오겠습니다.